높은 음을 올리려면 발성으로 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높은 음에서 한계되는 거 있잖아요. 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노래 높은 음을 낼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노래만 봐도 배에다가 힘을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원리는요, 이겁니다. 소리가요, 높은 음을 낼 때요, 마! 하고 높은 음을 낼 때 한 소리로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높은 음을 낼 땐 섹션이 갈라져요. 딱 3 섹션. 첫 번째 섹션, 흉성입니다. 자, 보세요. 흉성이라는 거, 랄랄랄랄라, 이게 흉성이에요. 이게 흉성인데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 흉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을 가는 거예요. 흉성과 두성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곳이야. 그러니까 다른 포켓인데 여러분들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질러버리잖아. 흉성을요 여러분들 쓰실 때 제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진성은 어떤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소리라고 했죠. 자기가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막 목이 아프진 않잖아, 생각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블디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블디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자기가 마치 아나운서처럼 말을 또박또박, 발음 또박또박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블디아입니다.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진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믹보는 뭡니까? 믹보. 자, 믹보 뭐예요? 믹보. 그렇죠, 믹스 보이스. 정확하게 말하면 반가성이라고 하고 반진성이라고 하는 거죠. 반가성 반진성 뭐냐면, 왜 반가성이라고 하냐면 가성같이 들리는데 진성이야. 애매모호한 소리, 그게 바로 반가성이거든요. 그걸 바로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데요. 믹스 보이스를 잘하고 싶다, 소리를 진성보다 좀 더 위로 올린 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시옷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사 시 이러면 그 믹보가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 자기 공간 안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성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있는 목소리에서 찾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성이 안 돼요. 전혀, 전혀.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음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미치! 여기만 계속 하잖아. 막 미치! 안 돼, 안 돼. 그렇게 연습하지 말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단계, 히 말고도 안 되면 음입니다. 음. 세 손으로 잡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절대 두성이 안 돼요. 절대. 제 진짜 저 믿으세요. 목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선 호흡이 나가지 않는 상태여서 목은 덜 아파요. 목은 아픈 케이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코로만 소리가 지금 나가는 거라서 목에 힘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근이 목에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뭐 왠지 알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높이 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지금 뛰어넘는 거잖아. 여기가는 막혀있는 소리를 저희가 뚫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아플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래 이걸 안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왜 안 가르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명 연습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가성, 아까 지금 내가 알려준 테크닉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성을 뚫게 하는 테크닉인데요. 여기서 이걸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히히히 하다가 아까 전에 우리 내가 흉성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 이거 있죠. 자, 잘 보세요. 제가 매직을 하나 넣어볼게요. 이게 두성이에요. 이 가성에서요, 입을 열 때 아까 그 흉성할 때 하 하 이거 있죠? 했는데 그 하가 같이 붙잖아요? 그럼 두성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그 노래에 마스터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가성이 돼야지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